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요즘 정말 가을가을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맞아요. 장인정 아나운서는 네. 가을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나요? 아, 색깔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반짝반짝, 반짝반짝. 은빛, 은색이 좀 떠오르는데요. 은색, 은색 좋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은갈치 축제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서 따온 건가요, 은색? 아, 물론 갈치 네.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것도 그거지만 네. 이 가을 하면 오름을 아주 은빛 물결로 수놓는 그렇지. 억새가 아주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이 가을과 좀 뭔가 좀 어울린다는 느낌, 따뜻한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제주를 대표하는 이 제주 감귤, 국민 과일, 이 감귤의 색깔이 또 노란색이어서 뭔가 풍성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감귤 수확의 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 감귤 절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 방범 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정말 농민분들이 1년 동안 애써서 기른 감귤인데 이 감귤을 눈독 들이는 거 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난해만 해도 6건의 감귤 절도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잡히지 않아서 그렇겠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우리 과수원에 대해서는 수확하지 않은 그 이런 과일들이 있잖아요. 잘 살피는 습관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수원 주변에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신고해야죠. 예, 신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정말 풍성해지는 이 가을이 제주 감귤과 함께 이 노란색과 함께 풍성해지는 가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정현진 PD가 준비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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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절이 바뀌면 한 번씩 찾아오는 정현진 PD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계절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갖고 오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박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박사라고 하면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을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일에 정통한 분을 의미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만나고 온 분이 진정한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무서워요. 학교 과학실에 간 느낌이었어요. 남량 특집인 줄 아셨죠? 조금은 특별한 엔잡러가 있다는 소문에 부랴부랴 찾아가 봤는데요. 이게 뭐예요? 뭐 어디 실험실 아니에요? 찾는 주인공은 안 보이고 이 유리병의 정체는 무엇인지 도처에 유리병만 가득하고 한동안 어둠 속을 헤매이던 그때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저 누구예요? 저분 아마도 이분이 주인공이시겠죠? 반가운 마음에 똑똑 실례합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것. 또 밝은 곳에서 보니까 색이 아주 예쁜데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물고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고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바로 이분. 오늘의 주인공 어류 표본을 만드는 이승현 씨입니다. 인상은 좋으신 분인데요. 네, 포스가 정말 네. 박사님 포스긴 합니다. 네, 이 투명... 이 골격 표본은 좀 학술적으로요, 이제 고락적인 부분이나 분류학적인 부분에서 널리 사용해 오던 그냥 실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종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개체의 어류 표본이군요. 어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기형이 발생한 어종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네 마리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투명 골격을 하기 전에는 이건 외형적으로는 투명하기 전에는 차이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척추골 중간부터 이제 가시가 되게 한 마디에서 원래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두세 개씩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기초적이지만. 네. 승현 씨가 만드는 투명 골격 표본은 3차원의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 양어장에서 발생하는 기형 개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 기형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해양생물의 생장 변화를 기록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그 골격에 대한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도 저는 저녁만 되면 한강에 가서 네, 물고기를 관찰했어요. 어릴 적부터 물고기가 마냥 좋았다는 승현 씨인데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승현 씨의 두 번째 직업은 바로 어부입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보통 제주도에는 양어장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길러서 육성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게 종묘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에 관한 과도 나오기도 했고 예, 그쪽에 관심도 많고 해서 해양생명과학을 전공한 승현 씨는 제주 해안과 양어장 등 버려진 물고기를 채집해 꾸준히 표본 작업을 펼쳐왔는데요. 네, 연구를 보통 제가 울릉도는 1년에 한 3번 정도 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김병진 박사님의 주도 아래 같이 저랑 이제 다이빙 하시는 네, 강사님, 김상길 강사님이라고 강사님과 저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지금 울릉도는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다이빙 스쿨. 직접 다이빙도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승현 씨는 김상길 다이버와 함께 물고기반 활동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반은 바닷속 물고기의 어종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팀입니다. 수온 변화로 인한 서식지 분포 그런 거를 지표종을 통해서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미기록종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섭섬에만 들어가도 되게 다양한 한 150종의 어류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항상 걔네가 이제 미기록종들이 올라오지만 정착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계속 만들려. 미기록종은 보고 한 다음에 추가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처음에 제가 이제 석사과정 시절에 김 박사님이 내려오시면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조하면서 같이 연구 수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상길 강사님이 필요하니까 그런 인연이 돼서 알게 됐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강사님이 라인을 치고 그 다음에 김 박사님이 한번 촬영을 하시고 고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뒤에 가면서 이제 유영하는 고기가 아닌 이제 이동거리가 짧고 돌 사이에 숨어있는 어종들을 체크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박사님도 이제 강사가 됐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다이빙 횟수가 많아져서 버디는 이루어지지만 각자들 이제 조사할 스킬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요원보다 저도 이제 물고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각자 조사를 하는 거죠. 푸테는 물도 진짜 깨끗하고 지금도 물론 깨끗하지만 지금 거기 울릉도에 공항 건설도 하고 주변 이제 사면 다 돌아다녀도 다 공사하는
상황이라서 바닷속에도 먼지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도 그렇지만 울릉도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특히 기후변화 지표종이었던 파랑돔 같은 경우에는 이 서귀포도 엄청 많은데 울릉도 갔더니 거기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연무자리돔이 처음 보였고요. 노랑자리돔 이런 지표종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성과를 이루고 왔습니다. 천천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막상 들어가서 연구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바닷속은 되게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승현 씨가 나온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인데요. 승현 씨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학과 연구원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며 어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준거 형이 지금 연구를 어류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잖아.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류 무척추랑의 차이를 조금 알고 싶은데 어류는 아시아의 구로쇼 해류를 따라서 일단 제 연구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 생물을 분류하거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 외형적인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물고기의 골격이라든지 갑각류의 골격 그리고 골격이 또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한 걸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되게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거기에다가 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본다면은 좀 일단 색깔이 다채롭고 예뻐서 미학적인 느낌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 연구를 홍보하고 이런 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류학회에서 만나 친해졌다는 또 다른 후배의 연구실인데요. 이렇게 연구할 때 필요한 샘플들을 있으면 저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은 어류를 좀 심도 있게 연구한다는 게 되게 뭐랄까 어려운 종일 것도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제가 어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많이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 시절 캠퍼스를 함께 누리던 친구는 어느새 연구실의 최고참 선배가 됐습니다. 승현이가 2007년 8년경에 제주대학교로 이제 편입을 할 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요. 서로 다른 연구실인데 이제 동갑내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요. 그 우정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놀기도 많이 놀았고요. 그리고 실험할 때 서로 좀 잠은 많이 구한 것 같아요. 어류 쪽 물어보거나 내가 무척추 물어보거나 할 때 종에 대해서 뭐 동정이라든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서로 카톡으로 내가 만약에 조사하다가 처음 보는 고둥이나 소라를 발견하면 그걸 현기한테 보내요. 그럼 현기가 이거 동정을 해주고 그리고 물고기가 뭐가 필요하다 그럼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와, 처음 정말 좋은 봤을 때부터 미술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뭐를 만드는 감각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능력을 지금까지 잘 이용해서 또 해양 생물을 이용한 특이하게 해양 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눈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또 탐구할 수 있는 이런 생물 시료들을 잘 만드는 자랑스러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씨의 마지막 직업은 예술가입니다. 아, 저렇게 전시도 하고 계시네요. 네, 전시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죽은 물고기에 또 다른 숨을 불어넣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류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주 바다의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 거를 다 신경 쓰면 이렇게 못해요. 제가 하는 일이 다 바다나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꿈은 정한 건 없고요. 네, 그냥 하루하루 잠 많이 자면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승현 씨의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형형색색의 기록이 되어 어류 연구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닿아 제주 바다 환경의 변화와 소중함이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여름 다 지나갔는데 왜 문포 남양 특집인가 싶었는데 아 정말 오늘 화면 보면서 이분은 정말 어생어사 물고기에 죽고 물고기에 사는 어떤 정말 물고기 박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분위기가 무섭게 조성이 돼서 좀 겁났는데 네. 이게 정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표본에 대한 이미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이 원래부터 있던 표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을 발라내고 뼈를 분리해내는 해부 과정을 거치지는 않으면서도 염색에 사용되는 시약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색으로 골격의 구조를 마치 3D 엑스레이를 보는 듯이 시각화하는 거죠. 맞아요.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보였듯이 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게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골격 염색 표본을 모아서 꾸준히 전시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기후 위기로 달라져가는 어류의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전시 표본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연구하는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골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이 표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전시도 하시면서 어떤 미학적인 즐거움도 주시면서 물고기 어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표본된 물고기들이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아니라 버려지거나 죽은 물고기로 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게 참 중요한데요. 네. 절대로 살아있는 물고기로는 표본을 만들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생물학적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염색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고 또 교육과 예술로도 활용이 되면서 제주 해양 생태계의 어떤 변화와 또 소중함을 알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이 제주 바다와 어떤 기후 변화 또 바다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전해준 현진 P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가 만나는 시간이죠.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 민회총의 김동연 이사장 두 절친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좀 매각하게 하는 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뭐 전국에서 여러 부동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사택과 콘도 등이 공매 시장에 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2027년까지 매각 추진하는 부동산 자산이 1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JDC의 경우 2025년까지 직원주택을 정리하고 올해만 12건을 매각하겠다. 뭐 공매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좀 갑자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효율한데 이제 뭐 그 쓸데없는 자산을 팔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왈과 왈부가 있던데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방침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뭐 민영화를 포함해가지고 예.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요구는 어느 때나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일반 사기업에서도 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기업의 덩치를 키우다 보면은 불필요한 자산을 갖게 되고 불필요한 자산으로 인한 그
불필요한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죠. 비업무용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사옥을 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옥을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명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필요한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업무와 상관없는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하는 게 낫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이제 공공적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 공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민간에서 했을 때 이윤이 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일률적으로 이 예를 들면 경영 혁신 또는 경영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예, 예. 민간 기업의 잣대를 들이대고 아. 이런 효율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한 11조가 넘는다 그러는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업무용 토지들 상당히 있다. 그러면 비업무용 예, 예.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게 낫죠. 특히 이제 이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예. 그게 결국 우리의 사회에 부담을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이거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민영화 수순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잖아요. 혹시 이사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예.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도매금으로 넘겨서 예,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 없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이나 합리성, 합리화를 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그 민영화라고 한 부분은 좀 그것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이 대표적으로 민영화가 된 기업인데 한전의 그 주주 구성이 민간적 민간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더 국가나 또는 예. 공공단체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아질 때 그걸 민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게 영업의 주요 자산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러지 않은 비업무용 자산이나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대하게 그 축적되어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예. 그 경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로 이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있죠. 예. 그 우려스러운 게 예.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예산도 그렇고 공공기관 합리화도 그렇고 대단히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률적이다. 예. 그러니까 뭐 예산 같은 경우도 뭐 무조건 30% 감액이라든지 예. 예. 물론 이제 명분은 좋습니다만 각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따져보고 예. 이게 필요한 것이냐 아닌가라고 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정부 지침이 이렇게 정해지면 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입장에서는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하면 실적 예, 예.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기업에 대한 평가나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이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것 예, 예. 그리고 그 매각이 이제 공매를 하게 되면 결국 공매는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나 뭐 예, 예. 여러 가지 어떤 파이낸싱 프로젝트나 뭐 이게 이런 기업 곳에 이제 팔 매각이 되면 예. 그것이 또 다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신데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배임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있죠.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팔라는 압박은 있고 그 팔다 그 억지로 팔다 보면은 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배임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검찰 수사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거 다 누가 책임지느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정상적인 가격에서 매각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어렵고 공매를 하게 되면 몇 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좀 높죠. 매입 가격보다 매각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네. 그러되면 이제 이게 정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 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평가를 하겠죠. 아, 예, 예.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처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지시 또는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경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또는 정부 기관이 예. 얼마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 있느냐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늘 그 의문점을 갖고 그 지적을 하는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이번에 같이 좀 혁신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팔라고 하다 보니까 그 공공 부분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좀 반발을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인력 구조조정적으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우려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의 우려는 좀 타당한 겁니까? 그렇죠. 당장 그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의 건전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예. 그럼 합리적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때가 아닌가 어렵지만 설득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고 그 마지막으로 이거 일각에서는 전 정권 중점 사업들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또 의심들도 좀 하긴 하던데 거기에 맞는 사례가 오히려 찾기 힘들 거예요. 민영화 그래요. 관련해서는 예. 그 정권이 바뀌느냐와 관계없이 늘 추진되어 왔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민영화는 사실 김대중 정부 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었죠. 그 예. 이유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이제 IMF 사태를 그 어떻게든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과정에 예. 민영화라고 하는 강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정권의 성격과 관련돼서 분석하면은 오히려 오판이 나오기 쉬울 것 같고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 예. 예, 그러한 경제 상황의 차이라는 측면들이 오히려 더 이제 앞서서 고려되어야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1부는 좀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반박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전망대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공공기관들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든가 뭐 출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침체이다 보니까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아니면 감정가보다 낮게 계약되는 수의계약도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경영평가 항목을 또 이렇게 뭐 바꾸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이런 그 자산 매각이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한 감축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판단에서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설립 목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아주 제가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는 네.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시간입니다. 또 네. 장인정 아나운서가 또, 예,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자, 오늘은 네. 누굴 만날까요? 오늘은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이 농촌에 점점 젊은 사람들이 네.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죠.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네.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될 분들은요, 오히려 이 제주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분들의 썰을 네. 만나보았습니다. 야, 그분들 대단한 능력자들이시네. 능력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다섯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5. Let's play! 아까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또 이런 반전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선크림은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나가나는 걸로. 저는 본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밭에서 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냐고. Let's play! 나는 제주의 청년 농부다. 제주에서 나만의 농사 아이템으로 이른바 농사 스웨그를 뽐내며 살아가는 두 농부가 이 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그린비즈의 송인준 대표님, 그리고 탐나는 농장의 문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월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그 그린비즈 대표 송인준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면 산양리에서 하우스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32살 청년농부 문선호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오늘 이 아이템이 이제 농사, 농부이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아 약간 오늘 대하기 어려우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했는데 아 일단 약간 저랑 비슷해 보여요. 동년배처럼 약간 또래 느낌이 살짝 나는데 어떻게 해서 농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전기 전공을 해서 전기 회사에 다니다가 전기과? 네, 전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뭔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를 전공해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회사도 다니고 하다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무나 못 하는 거, 그리고 비전 있는 사업을 좀 찾았어요. 그러다가 벌을 알게 됐고, 그러면 벌을 어디서 할까 고민하다가 제주도에서 만나는 제주도 감귤 꽃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귤 꽃굴에 매료되어 와서 제주도로 내려온 지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네, 저는 그 농업지 공무원을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그래서 농업 전문대학으로 진로를 확 바꿨죠. 거기를 졸업하고 23살부터 농업에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분야에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저는 농사 짓는 거는 어릴 때 엄청 싫었거든요. 주말마다 맨날 밭에만 가고 막. 근데 밭하고 덮고. 네, 그래도 촌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농업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아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막 나가서 활동하면 타고 이래서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엄청. 피부톤이 되게 전혀 약간 농부라고는 안 믿길 만큼 뭐 선크림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포럼에서 토론회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좀 재미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저는 어디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지 9년이 됐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밭에서 일 안 할 것처럼 생기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긴 진짜 네. 금융 쪽 관련된 종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또 이런 반전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선크림은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나가나는 걸로 아무튼 정말 피부가 약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양봉을 하시는 네. 인주님께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일하면서 많이 쏘여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 워낙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일할 때 엄청 많이 쏘였죠. 엄청 많이요? 대략 몇 번이요? 한 번에 뭐 한 40방, 50방 하루에? 네, 하루에 40방 한 번에. 어머. 근데 이거는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때는 이렇게 막 쏘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쏘여도 괜찮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어떤 안 쏘이는 비법 이런 게 있어요? 벌이 만약에 가까이 왔어요, 윙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거나, 보통 이렇게 막 치우죠. 네. 벌은 이만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벌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네, 것 무섭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해답은? 이제 우리가 먼저 공격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자세고 벌의 습성을 잘 알면 많이 안 쏘인다. 그게 마음은 알아도 저자세를 취하라. 네. 죄송합니다. 소리 듣고, 이렇게. 소리 듣고 반응을 안 해도 된다. 아... 날개짓 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알겠습니다. 약간 초연해질 필요가 있군요. 네. 어쨌든 이게 또 양봉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엄마나 아빠가 그럴 땐 가만히 있어 하면은 안 믿기잖아요. 근데 이게 신빙성 있는 분이 가만히 있어 네. 안 돼요. 아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걔가 머리 털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머리 못 들어가게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이렇게 이게 머리라면 쏙 없어지면 벌들이 어디 갔지 잠깐 혼돈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오리걸음으로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웃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고 네, 오리걸음으로 도망가면 돼요. 아, 어 근데 한 번도 꽃밭에서 그런 분들 못 봤거든요. 뭔가 그렇게 하면 되게 전문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 사람 뭔가 알고 저렇게 된 건가? 이제 그런 분들 보시면 아, 벌이 있구나. 아. 네, 도망가고 있구나. 이렇게. 꿀벌들의 집단 폐사 관련된 네. 소식들 자주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죠. 어딜 가나 네. 벌 많이 죽었던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뉴스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벌들이 그만큼 자연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면 혹시 아나운서는 더우면 어떻게 하세요? 더우면은 뭐 에어컨 틀죠. 아 그렇죠. 더우면 옷을 벗거나 아, 그렇죠. 추우면 옷을 입고 네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그걸 대처하지 못한 농가들이 벌들이 없어지는 현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 자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후 문제고 자연의 문제고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단체가 같이 네. 움직여서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에서 내가 농부로 살아가는 거는 좀 어떤 메리트가 있고 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좋은 점은 그냥 제주도라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관광지 그냥 제주도라는 그 네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제주도를 붙이면 좀 더 그 청정 제주도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난 것 같고 힘든 거는 뭐냐면 제주도 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만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아, 네. 그거는 뭐 내가 농부가 아니라고 해도 네, 누구에게나 맞아요. 해당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죠. 손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왜냐면 하시는 일이 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원래 호박 같은 것들, 네. 네, 호박이랑 옥수수 피해들이 많은데 뭐 더울 때 추워버리고 추울 때 더워버리니까 그런 피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설 농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긴 하는데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콜라비 농사도 조그맣게 하는데 네. 그거를 육지로 경매를 붙이면은 뭐 경매가가 뭐 2만 원이 나온다 하면은 뭐 반이 해상 물류비로 빠지고 그다음 경매비로 빠지고 농협 수수료로 빠지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주 농업인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제주도의 어떤 청년 농업, 이 세상, 이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 방향성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회장님이 먼저. 아, 제가요? 아니 먼저 네 이렇게 대답하셔놓고 왜 갑자기 넘기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농업을 시작하면 기반이 없으면 정말 못해요. 1년에 천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그걸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농업에 뛰어들어서 농업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특해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이라는 게 기반이 없다 보니까 금방 다시 육지로 간다거나
유입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떠나요. 한 달에 월급이 지금 얼마인데, 기본급이 얼마인데, 알바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아쉬워요. 이건 다 이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일을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쓰이는 후배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H 농업 이 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친구들이 오면 여기들은 완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매출을 만들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생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현장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농업이 힘들다 보니 네. 많이 네. 그리고 사실 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뭔가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홍보하는 기회 드릴게요. 그 청년 농업인들이 직장 동료가 있는 것처럼 네, 같이 모여가지고 유대감도 쌓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청년 농업인 단체입니다. 네, 많이 그 제주도 내에서 숨어서 혼자 농사 짓고 계시는 청년 농업인들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농사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뭔가 훈훈해지는데요. 네. 아까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이번에는 회장님이 먼저 네 깜짝 놀랐어요 좀 이 호칭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농업 쪽으로 처음 만났던 게 이제 네. 방송 촬영 때문에 이제 만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너무 잘생겨가지고 농업에는 이런 비주얼이 없는데 금융인 느낌 네, 그래서 이 형님 처음 봤을 때 저 밭에서 일 안 한다고 네. 막 물어봤거든요 일 안 하고 노는 패션 농부다 일하는 그냥... 척하는 패션 농부 저는 본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밭에서 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냐고 네, 그럼 근데... 약간 외모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익도 네. 많이 보는데 네. 아, 네, 그런데 아까. 아, 그런데 이제 지금 4H라는 청년 농부 모임이 있는데, 네네.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회장님으로 계시고, 아~ 네,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막 지금 다 불려다니고 일도 많고. 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보기 힘들어요. 아, 그 4H 농업 청년회 네. 회장님이신 거예요? 네, 회장님이고, 제가 부회장님. 아, 진짜 부회장님? 아, 저희 이거 알고 소개한 있습니다. 게 아닌데 어떻게 회장님, 부회장님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네. 어머나. 네, 우연히. 회장님, 부회장님을 모시게 될 줄이야 저는 몰랐는데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았는데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아, 뭐 꼭 직업 관련된 거 아니어도 좋아요. 아까 아내분 있다 했는데 네. 아내분에 대한 뭐 한마디도 괜찮고. 저랑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이렇게 말하실 줄은 몰랐는데. 사랑꾼이시네요. 와이프분 이야기하다가 네. 눈물 흘리시네요. 진짜요? 너무 유튜브 사랑꾼인 것 같아요. 네. 아,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아, 근데 다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 말한 것 같아요. 상편지 네. 시작. 네, 은혜야, 그 어릴 때 저랑 결혼해서 고생 많았고 애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제가 맨날 밭에서 일만 하고.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네, 그런 부분 많이 미안하고 애기들 다 키우면 놀러 많이 가자 네. 오 제가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아, 와 감동이다 네, 아. 아니 인준님도 그러면 혹시 안무에게라도 질 수 없잖아요 영상면 네, 부모님 아니면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처형이에요 네? 아 뭐? 진짜요? 제주도 너무 아 여자친구 아니, 있으신지도 모르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자친구가 처형?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회장님이 아니. 소개팅 주선장? 네. 맞아 아 너무 좋은 형이어가지고 아. 제가 봐도 아 이 형은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아니, 뭐 제주도면 다 엮여있어요 아, 엮인 게 아니라 네. 아,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선자시니까 누구야 그래서 자기 처형이래요 아 아니 근데 진짜 그럼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주는 그죠. 거는 아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나랑 가족이 돼도 돼? 너 나한테 괜찮겠어? 그렇게 잘해서 네. 물었는데 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좀 네, 너무 좋게 봐줘가지고 바빠도 아. 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갑시다. 여자친구분이자 우리 회장님의 처형분께 영상편지 한번 가야죠. 네. 네. 뭐 서로 바빠가지고 잘 해주지 못하고 잘 못 만나지만 그래도 뭐 각자 자리에서 파이팅 있게 하고 열심히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농부로 시작, 청년 농부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랑꾼으로 끝나는 느낌 괜찮네요. 두 분 다 정말 이 열정, 이 농사를 향한 열정, 사랑을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렇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또 사랑하는 분께 영상 편지 남겨주셨는데 아, 두 분 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말 잘했는지 안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마지막 영상 편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청년 농부 두 분을 만났는데 청년 농부라는 말도 사실 조금 생소하긴 한데 정말 이렇게 농업에 진심인 네. 분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농사가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별성을 좀 두고 도전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농업이 정말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두 분 다 20대 젊은 나이에 농촌에 뛰어들어서 각각 8년차, 11년차가 됐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개인적인 뭐 농촌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각각 회장님, 또 부회장님이시잖아요. 또 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두 분의 그 네. 관계도 참 재밌지 않나요? 사실 이게 가족을 소개시켜줄 정도면 네. 정말 인정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두 분이 꼭 미래의 가족이 될 수 있기까지 응원을 해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 제주 농촌의 활력도 불어넣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농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10월이면 정말 제주에는 축제의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행사도 있고 전시회도 참 많아서 굉장히 바빠지는 달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 만한 축제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까지 3일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귀포 70리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장소를 오. 변경해서 열리는 이제 첫 번째 축제라고 하는데 기대를 해주시고 또 토요일인 내일은 서귀포 안덕계곡에서 제1회 안덕계곡 예술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수려한 오. 계곡의 풍광과 물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즐기는 음악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가을은 음악과도 잘 어울리지만 걷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할 축제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제주도 지질공원 삼방산 용머리 해안 지질 트레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주의 가을, 뭐 색도 중요하고 이 제주의 가을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주의 풍성한 소식과 함께 또 많은 행복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